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과 학생들 모든 프로젝트에 활용하기 좋은 알로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로의 간단한 사용법과 수업에 활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제가 알로를 활용하여 했던 다양한 수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알로를 추천드리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별 활동과 모둠 활동이 동시에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비대면 협업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결과물을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폰트나 꾸미기 기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이렇게 예쁘게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유료 버전도 있지만 무료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지금부터 알로의 사용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글에서 알로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비대면 캔버스 협업 툴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로 화면이고요. 지금 제 화면은 탭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로가 어플이 생겨서 이제 탭에서도 PC랑 똑같이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해졌고요. 이제 이 메인 화면에서 왼쪽에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젝트 이름을 저는 능률중학교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 아래 기본 뷰는 칸반보드, 캘린더, 리스트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업에 활용하시기에는 칸반보드가 가장 편리하실 거예요. 생성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름을 능률중학교 2학년 1반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옆에는 능률중학교 2학년, 능률중 2학년 2반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 반별로 모둠별 캔버스를 따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그냥 반별로만 따로 만드시고 하나의 캔버스에 학생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고 이제 이게 같이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친구의 캔버스를 건드리거나 이렇게 삭제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모둠별로 따로 캔버스를 만들어서 링크를 학생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링크를 보내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공유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링크로 공유하기로 바꾸시고 링크 복사를 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편집 가능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들이 읽기만 가능하게 하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좋은 기능이 이제 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 혹은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과제를 제시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와서 추가로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거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링크 자체를 아예 재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 재생성을 하시면 이 링크를 공유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활동이 다 끝나면 링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사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캔버스를 작성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캔버스에 들어가면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기 도구는 펜, 형광펜, 지우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펜 색상은 당연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인 도형들, 뭐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런 도형들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에 가보시면은 텍스트를 그냥 단순히 글자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 체크박스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제목으로 할 건지 기호로 할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글자 색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글자 부분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준다거나 크기 조절 모두 가능하고요. 뭐 기울기 그리고 폰트도 여러 가지 많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이 기능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포스트잇처럼 캔버스에다가 위치를 잡고 여기에 이제 본인이 입력하고 싶은 내용들을 입력을 하면 그냥 흰 바탕에 입력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눈에 띄고 좀 꾸민 듯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잇 기능도 활용을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활동 전에 꼭 읽어야 되는 것들을 적어서 체크리스트 형태로 미리 만들어 두면 이제 학생들이 읽고 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면은 한글로 이렇게 글씨가 연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표 만드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스티커가 있는데요. 이 스티커 기능도 잘 활용하면 크게 많이 힘들이지 않고 꾸밀 수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영어로 검색을 하면 보이지 않던 스티커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어 검색은 안 되고 영어 단어 검색으로만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검색하거나 해서 이렇게 끌어오면은 화면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링크를 삽입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채팅 코멘트 활동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모둠 활동을 할때 채팅 기능을 사용해서 모둠원끼리 채팅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다른 친구가 한 거에 코멘트를 좀 남기고 싶다 그랬을 때 이렇게 코멘트를 적으면은 다음번에 그 친구가 들어와서 확인을 할수 있고 그래서 수정도 할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모든 과제를 제시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활동 내역을 보면 누가 뭘 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들이 로그인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학번 이름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화상회의 기능을 사용하면 아이들이 이제 활동을 할때 여기에서 바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뭐 캔버스 페이지 색깔 변경이나 이런 것도 손쉽게 할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링크를 받았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 보는 화면인데요. 지금 이 화면은 이 화면에서 학생들은 따로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게스트로 계속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게스트로 계속하기를 누르면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저는 게스트 이름을 반드시 학번 이름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캔버스에서 작업을 할때이 마우스를 따라서 누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름이 보이는데요. 학번 이름으로 설정을 해야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이제 레시피 수업을 하고 오른쪽에는 레시피를 적고 왼쪽에는 그 레시피로 실제 요리를 한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올린 거였는데요. 알로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사진, 그리고 영상 자료 이런 걸 활용하는 수업이면 아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속 캐릭터를 분석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 혹은 자기 꿈 소개 이런 활동도 알로를 활용해서 해봤습니다.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